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기 앞에 있는 바로 짜잔, 바로 올챙이입니다. 자, 이 올챙이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바로 초비포록이라는 맹꽁이과 개구리고요.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번식한 12사육개체입니다. 이 친구는, 오, 귀여워라.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초비포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초비포록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항명이랑 역명이 이렇게 되고 수명은 약 10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와,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최대 7cm까지 성장을 하고요.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그 다음 파라과이 이쪽에 서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낮습니다. 20에서 26도의 수온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고요. 야, 토끼 자꾸 저한테 관심을 보이네요.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올챙이부터 키워도 맹꽁이까지 성장시키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이런 수조 안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수중히터 하나 있으면 좋지만 온도가 20에서 26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초비포록을 먹이를 줘야 되는데요. 초비포록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푸디바이트라는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을 밥을 만들어서 고체로 굳혀서 이렇게 물 안에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냠냠냠냠 먹습니다. 이 초비포록을 먹이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러 하죠. 아,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 푸디바이트를 넣고 빠르게 저어준 다음에 한 5분 10분 있으면 굳거든요. 그거를 안돼 대참사. 자, 미지근한 말을 넣고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결국 바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저어주면은 이 푸디바이트가 나중에 고체 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이야, 와, 이렇게 뺑뺑 돌립니다. 먹이 먹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올챙이 좀 채집 좀 할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었어요. 딱 봐도 뭔가 질퍽해 보이죠? 이거를 우리 올챙이들에게 한번, 초비포록 올챙이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석에다 줄 거예요. 왜냐면은 잘 보여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쏙. 야, 먹어보자. 먹자, 얘들아. 오, 몰려든다. 오, 좋아. 자, 여러분 몰려들고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자, 먹고 있죠, 애들이 달려들고 있죠. 좋아. 근데 반응이 그렇게 시큰둥한데, 어쨌거나 우리 초비포록은요, 푸디바이트를 이용해서 올챙이 때 먹이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에는 냉장을 이제 우리 개구리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작은 곤충 피네드나 귀뚜라미 같은 거 먹이면 사육을 하는데요. 우와, 먹는 거 되게 신기하네요. 자, 우리 올챙이들이 이걸 먹고 나중에 뒷다리, 앞다리 나오는데, 아마 앞다리부터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엿한 우리 맹꽁이가 되면은 제가 차근차근 영상을 모아뒀다가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천천히 감상하시면 돼요. 제가 열심히 찍도록 할게요. 자, 반응이 좀 의외로 좀 시큰둥한 것 같은데 먹이를 많이 먹여서 그런가. 자, 어쨌거나 우리 초비포록 올챙이는 먹이가 푸디바이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